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 매신통통 김주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현지 시각 11일 오전 11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언팩 행사에서 메이크업용 콤팩트 형태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이 공개됐고요. 5G 기술이 지원되며 보다 향상된 카메라 사양을 지원하는 갤럭시 S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라이벌 애플은 아직 폴더블과 5G 단말기 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인 만큼 이번에 공개한 전략 모델들을 통해 애플과의 격차를 벌여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Z 플립은 세로로 폈을 땐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형태이지만 반을 접었을 땐 한 손에 들어가는 정사각형 형태로 6.7인치 화면을 위아래로 여닫는 형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Z 플립은 퍼플, 골드, 블랙 색상 중 선택 가능하며 $1,380부터 우리 돈으로 165만원부터 판매 가격이 책정됩니다. 삼성전자의 잇따른 폴더블폰 출시에 대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닐 모슨 애널리스트는 폴더블폰은 비싸고 양산이 쉽지 않은 제품이므로 폴더블폰이 대중화된 제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2022년이나 2023년은 돼야 폴더블폰이 대중화된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는 슈퍼 프리미엄으로 여겨지는 폴더블폰들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 브랜드에 대한 후광효과, 할로 이펙트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고요. 삼성전자는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과의 협업을 통해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또 갤럭시 버즈 등 세 종의 제품에 톰브라운의 디자인을 입힌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오는 3월 한정판으로 내놓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300만원대가 될 걸로 알려졌고요. 함께 공개한 갤럭시 S20는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0 울트라 이렇게 총 3가지 모델로 공개됐는데요. S20와 S20 플러스는 각각 6.2인치와 6.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최대 6,4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S20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와 6.9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역대 최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실었을 뿐 아니라 내부에 잔망경 형태의 구조를 적용해 10배 줌으로 활용해도 손상 없는 화질을 구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모델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카메라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능도 넣었고요. 갤럭시 S20는 오는 3월 6일부터 출시되고요. 가격은 $999부터 시작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모델별로 1,248,500원에서 1,595,000원 사이에 시작하게 되고요. 런던 기반 PP4 사이트의 파울로 페스카토르 애널리스트는 화웨이가 부침을 겪고 있고 애플이 아직 5G 폰은 내놓지 않은 지금이 삼성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기에 적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